South Korea statistics rankings news views interviews education news politics showbiz only on SNB News. 일단 마커펜 주시고요. 일단은 인도 나라부터 한번 볼게요. 일단 나라는요, 이렇게 가려면 여기가 나라고 여기는 이제 음식이 되잖아요. 뭐 인도부터 특징을 알아볼게요. 인도는 아시아 있죠? 네. 그죠? 그리고 또 특징이 있을까요? 또 인구가 두 번째로 많죠? 이건 몰랐죠? 첫 번째로 인구가 많은 게 중국이거든요. 두 번째로 많은 게 인도인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살 많이 죽었는데 아직은 잘 몰라. 그래도 옛날에는 인도가 2위였어요. 인구가. 그냥 프랑스 볼게요. 프랑스라고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햄버거. 햄버거는요 원래 미국 건가? 미국 거 같은데 원래 프랑스 하면 전 파리가 생각나요. 에펠탑을죠. 에펠탑. H처럼 생긴 탑 있죠. 그런 거 생각나고 또 파리바게트. 맛있는 케이크 있는. 그다음에 또 일본 하면 생각나는 거. 일본 가까운 나라. 음식. 중국. 일본이나 중국이 생각나요? 네. 왜요? 중국이요. 일본 옆에 중국이 있어. 일본 옆에 중국이 있는 게 아니라 거의 가깝죠, 둘 다. 일본은 원래 거의 다 섬이죠. 거의 지진이 조금 많이 일어나. 저는 일본이라고 생각하면 지진이 많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우동도 일본 거죠. 엄청 맛있고 스시, 그다음에 라면도 거의 일본에서 태어난 음식이죠. 또 파키스탄 이건 아르샤 학생이 나라였잖아요. 이제 파키스탄 생각나는 거. 카레. 카레. 파키스탄식의 카레. 네 또. 토끼야. 로띠 같은 약간 토끼야 같은 그런 거. 한국 가면 좀 한국에 있지만. 한복옷. 오, 한복옷. 네, 예쁘죠. 또? 또 김밥? 오, 김밥 맛있죠. 네. 그래서 이렇게 특징이 여러 가지가 있죠. 훨씬 이보다 더 많은데 이제는 음식으로 와볼게요. 음식, 만두 하면 떠오르는? 중국. 중국? 왜요? 만두가 중국의 유명. 중국에 뭐 유명하긴 하죠. 만두는 어디서 만드는지 잘 모르는데 어쨌든 한번 먹어보고 싶어요. 약간 만두국 있잖아요. 만두국을 한번 먹어보고 싶어요. 제 카레는요? 카레. 카레 파키스탄에. 파키스탄 카레 카레 라이스도 있잖아요. 한국에. 그것도 그건 맛있어요. 한국에 먹는 카레 라이스는요? 안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응. 그래요? 왜 안 먹었어요? 그냥 안 먹어봤어요? 네. 그러면 피자는 먹어봤죠? 네. 봤겠죠? 피자는 맛이 어때요? 맛있죠? 네. 저 피자 엄청 좋아요. 치즈가 들어있는. 어떤 피자 좋아하세요? 대부분? 대부분 거의 치즈 피자. 치즈가 많이 들어있는. 응. 네, 피자는 어느 나라 음식인지 아세요? 아니요. 이탈리아인 것 같아요. 피자 엄청 맛있어요. 쌀국수 하면 한국에도 쌀국수 많은데 원래는 이게 베트남에서 태어난 음식이에요. 그래서 쌀국수 가게 보면 베트남 쌀국수 이렇게 써 있잖아요. 쌀국수 되게 맛있을 것 같은데 고기가 들어서 잘 못 먹죠. 약간 아쉽습니다. 그다음에 스시. 스시는 어때요? 스시 안 먹었어요. 안 먹어봤죠? 네. 거의 이 피자 빼고 다 안 먹어봤죠? 네. 전 스시랑
쌀국수 한번 꺼 먹어보세요. 쑤시는 회 같은 초밥이라고 해야 되나? 봤어요. 되게 맛있어요. 그래서 햄버거는? 태국? 아니 저 태국 아니에요. 이건 미국에서 됐고요. 근데 햄버거 맛있죠. 근데 저는 햄버거보다 피자가 더 좋은 것 같아요. 많이 먹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한번 골라보라고 하면 제일 좋은 거 나라든 햄버거랑 이거. 아 햄버거는 파키스탄. 근데 이거 두 개 올렸다. 하나만 고민이 많이 되네요. 이거? 네, 좋아요. 자기 나라의 훈련이네요. 그래서 아주 작은 수업이었죠? 네. 진짜 이런 수업 한번 해봤어요? 네, 오늘이요. 오늘 해봤죠. 네, 좋아요. 그래서 어때요? 약간 이런 수업을 한번 계속하게 되면 어떨 것 같아요? 오늘 한번 소감 좀 알려주세요. 진짜 작은 수업이었지만 약간 오늘보다 조금 더 많이 배운다고요? 어떨 것 같아요? 그냥 오늘 소감을 좀 알려주세요. 오늘 어땠어요? 이거 하고 나서. 어려웠고. 어려웠어요? 뭐가 어려웠어요? 글씨 쓰는 거. 글씨를 많이 써요, 여기는. 글씨를 많이 쓸수록 글씨도 예뻐지고 더 빨리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수업 그냥 어려웠어요? 또 좋았던 점은 없나요? 좋았던 점은 먹고 싶은 게 생각이 났어요. 네. 그게 좋았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럼 여기까지 할까요? 아니면 네. 더 공부하실래요? 여기까지.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진짜 짧은 수업이었는데 제가 뭐 거의 알려준 것도 없고 그냥 이 학생, 암수 학생이 생각만 짧게 물어봤는데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는 조금 더 길고 조금 특별한 것을 가져와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네, 또다시 SNB 샤링 뉴스 박스로 뵙게 됐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그냥 한번 말해보고 싶은 게 있어서 영상을 만들게 된 것 같은데요. 저번에 우리 아루샤 학생을 같이 데려와서 짧은 수업도 하고 그냥 한번 짧은 생각을 한번 물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그래서 왜 제가 데려온 이유는 외국인 친구들이 한국 학교도 다니고 이제 글씨도 쓰고 원래 이제 대부분 학교에서는 거의 뭐 초등학교라고 치면은 거의 많이 없을 거예요. 뭐 학교에 한 많으면 5명 정도 약간 외국인 친구들이 있는데 근데 이제 너무 적다 보니까 이제 다 어린 친구들 뭐 1, 2학년 친구들은 너무 이제 누구지 약간 좀 다르게 생겼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많이 친구를 안 하는데 그래도 옛날보다는 훨씬 약간 좀 교육이 훨씬 좋아지니까 이제 친구들도 잘 이해하고 이제 외국인 친구들도 잘 적응할 수 있는 환경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외국인 친구들한테 말하고 싶은 거는 이제 학교 이제 다른 나라니까 이제 모르는 것도 많겠지만 어려운 것도 물론 많겠지만 이제 학교 가서 조금씩 적응을 하면서 어려운 점 그다음에 좀 힘든 점을 극복하면서 학교를 가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오늘도 제가 아루샤를 불렀는데 저번에 제가 아루샤 불렀을 때 이제 처음이었으니까 영상을 찍는 게 너무 엄청 떨리고 목소리도 작고 약간 그렇잖아요. 근데 오늘은 두 번째니까 많이 안 떨리겠죠? 지금 떨리나요 혹시? 네. 더 떨리세요 혹시? 아니요.
네, 저분보다 많이 안 떨린다고 하네요. 뭐, 안 떨리겠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냥, 짧게, 이제 방학이잖아요. 겨울방학. 이제 한국은, 이제 여름방학이 짧고, 겨울방학 거의, 2개월 정도 되잖아요. 근데 2개월 동안은 이제, 뭐 해요? 이제 1학년 때도 방학 있을 건데, 이제 뭐 하나요? 주로 방학에? 한 달 동안은 여행 가고. 어디로 여행 가요? 파키스탄. 아, 파키스탄 이제 가족 만나러? 네. 이제 파키스탄 가고 또 1개월 동안 뭐야, 겨울 방학에? 2월은. 그냥 자연스럽게 뭐 학원도 가고. 학원은 가져, 겨울 방학 때. 방학 때 가져. 또 이제 또 뭐 약간 놀러 가거나 아주 짧은 약간 1박 2일로 약간 현장체험 학습 같은 약간 가족끼리 그런 건 안 가요? 그런 거야? 언제 언제? 아, 가끔씩. 또 이제 방학에 이제 공부도 해야 되잖아. 공부는 아예 안 해요? 학원 빼고? 예. 네, 공부 안 하나 보네요. 네, 알겠습니다. 저번에 봤는데 그래도 하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집에서는 아예 안 해요? 네. 1일도요? 예. 오, 신기한 친구네. 네, 알겠습니다. 혹시 제가 만약에 방학 때 약간, 혹시, 방학에 이제, 약간 시간표를 세우는데 혹시 시간표 세워요? 아니요. 안 세워요? 예. 뭐 언제 일어나고 뭐 해? 약간 그런 거 안 세워요? 네. 그냥 자유로운 약간 그런? 네. 근데 왜 시간표를 안 세우는 이유를 물어봐요. 이제 왜냐하면 이제 친구들 이제 방학이니까 한번 시간표를 세워보자. 한번 약간 그런 약간 뭔가 있을 텐데 왜 안 세워요? 그냥 놀고 싶으세요? 네, 계속 놀고 싶어요. 네, 그러면 안 되죠. 이제 3학년이잖아요. 이제 좀 공부를 해야 되겠죠. 3학년 되면 이제 영어, 음악, 과학, 사회 이렇게 네 과목 늘어날 건데 좀 공부를 해야 되겠죠? 그런 생각 안 드세요? 물론. 네, 쿨한 친구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방학에 아예 시간을 한 번도 안 세워봤어요. 1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여름방학도 안 세워요? 응. 그래요. 그런데 이제 공부를 잘하고 싶죠? 예. 근데 공부를 잘하고 싶은데 이렇게 방학 때 놀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학교 갈 거 아니에요? 그때 배워야 돼. 학교 갈 때. 그것도 좋은데, 먼저 배워놓으면 시험 칠 때 더 빨리 알고 더 쉽게 할 수 있잖아요. 선생님은 뭐 할 걸 몰라요. 아, 할 걸 모르니까. 뭐 그럴 수 있죠. 근데 이제 문제지도 있잖아. 뭐, 문구점에 가면 무슨 3학년 뭐 수학, 국어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거 하면 되지 않나요? 그런 건 하기 귀찮아요. 예. 싫어요? 너무 싫어요. 아, 왜 싫죠? 하기 싫죠, 그냥. 그거는 스트레스 받아요. 스트레스 받는 되게 신기한 친구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루샤에 그냥 짧은 시간표를 한번 짜드릴 수 있나요? 네. 그러면 먼저 1과를 한번 볼게요. 평소에 이제 뭐 오늘이 겨울방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러면 제가 일어났어요. 일어나서 제일 먼저 뭐예요? 세수해요. 세수하고 또? 아침밥 먹어요. 또 계속 말하세요. 뭐예요? 하루 동안. 아침을 먹고 놀아요. 청소해요. 공부해요. 공부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조금만 하죠. 조금. 어느 정도? 거의 2분? 1시간. 0분. 공부한다 그랬잖아요. 0분도 있잖아요. 0초가 아니잖아요. 아, 0초. 오. 뭐 공부 몇 초간이라도 한다?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또 공부하고 또? 공부하고 아침 잠 자기. 아, 낮잠 자기? 네. 낮잠도 자요? 예. 아, 또? 저녁밥 먹기. 또? 또 놀기. 아, 왜 노네요. 왜 내 유치원생 같아요, 유치원생. 근데 너무 노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제가 무슨 전문의는 아닌데 너무 노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아침에 일어나죠. 몇 시쯤에 일어나요, 거의? 10시? 오, 10시 뭐, 10시 뭐, 괜찮네요. 뭐, 10시. 10시에 일어났는데 한 2시간 정도 조금 빨리 일어나서 한 8시 정도 일어나서
아침밥도 일찍 먹고, 그다음에 또 시간이 조금 있다. 그럼 아침 운동도 하고, 그다음에 그때까지 아침 운동 하기 싫으면 집 정리하고, 그것도 하나의 운동이죠. 내가 운동하고 한 2시간 정도는 자유시간 갖고, 한 1시간 적더라도 30분 정도 책 읽기, 그다음에 공부하기. 한 2시간 정도 공부하고, 그다음에 자유시간, 그다음에 또 무슨 숙제 같은 거 있으면 시간 조금씩 늘려가면서 하는 건 어떨까요? 넌 공부를 안 하는 것 같아요. 하기 싫어요? 왜 하기 싫죠? 공부를 빼면 하기 좋지만 공부가 2시간. 근데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알겠습니다. 일단은 공부를 너무 안 하는 것 같은데, 공부 시간 조금만, 공부 잘하고 싶다고 하잖아요. 공부를 잘하려면 놀면 안 돼요. 10분 하면 되겠죠? 네? 10분만 공부하면 되겠죠? 네, 10분, 뭐 10분도 괜찮아요. 그 정도라도 조금만 공부를 조금 집중해서 하면 좋은 결과를 볼 수 있죠. 10분이 몇 개? 60개 있어요. 그럼 몇 분이죠? 10 곱하기 60. 600분을 공부한 거죠? 600분. 거의 6시간을 공부한 거네. 방학 때. 신기하네. 어쨌든 이렇게 한번 일과를 조금 짜면서 약간 하는 건 어때요? 그래야 약간 3학년 올라가면 약간 좀 더 공부가 잘 되지 않을까요? 작긴 해졌지만 일일만 하면 다음날은 안 해요. 아, 이 짰는데 하루만 하고 또 다음날 귀찮아서 안 한다? 예. 아, 그런 건 안 돼. 끈기가 있어서 끈기. 예. 끈기를 가지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죠. 그죠? 네, 그래서 오늘 되게 말 잘한 것 같아요. 저번보다. 그죠? 네, 잘한 것 같지 않아요, 오늘? 네. 오늘 짧은 소감 한번 말해주실래요? 짧은 소감이요. 소감 모르세요? 예. 느낌, 오늘 약간 생각? 오늘 생각 느낀 점? 없어요.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원래 조금 그런 약간 생각이 많이 없으신 분이세요? 예. 아, 생각 좀 짧게 하시는 분이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오늘은 되게 저번보다 훨씬 10배 정도 더 잘한 것 같아요. 다음에는 더 특별하게 가져올까요? 다음에는 뭐 하고 싶어요? 과학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과학에서 어떤 분야? 약간 뭐 전기, 뭐 신체, 뭐 우주, 또 소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어떤 걸 하고 싶으세요? 소리. 소리. 네, 소리 괜찮죠. 소리 재밌어요. 소리도 이제 물건들 이렇게 하고 놓고 이제 뭐 전파 같은 약간 그런 걸. 네, 좋아요. 다음엔 그러면 소리를 한번 배워볼게요. 짧게 소리나 과학의 여러 분야를 한번 배워볼게요. 그럼 오늘 아루샤와 같이 한번 아루샤의 방아 일상을 한번 알아봤고요. 다음에는 이제 과학 분야에서 소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이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